대구시가 TK신공항 부지 이주민 자녀에 대한 이주 정착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대구시가 지역 로봇 중 소벤처 기업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대구시와 신용보증기금이 대구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가 TK신공항 부지 이주민 자녀에 대한 취업 알선과 이주택지, 에어시티 우선 공급, 특별지원금 지급 등이 포함된 이주 정착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자녀 취업 대책은 편입부지에 토지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공항부지 편입으로 인한 이주민은 정주 여건이 우수한 에어시티 택지를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토지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는 이주 정착 특별지원금과 생활안정 특별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가 산정 시 편입 지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습니다. TK신공항의 군위군 내 인근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은 군위군과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의성군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앵커기업, 지역협력단체, 기관과 함께 지역 로봇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13개 기업 기관과 함께 로봇 혁신성장 협의체를 구축하고 지역 유망 로봇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정책수단을 집중 지원합니다. 지난 10년간 대구시는 강력한 로봇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국내 산업용 로봇 1위 기업 HD 현대 로보틱스 등 233개 로봇 기업, 국책기관과 전국 최고의 산학연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조성되는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를 바탕으로 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에 도전해 글로벌 로봇 시장 주도권 확보와 국내 로봇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대구시와 신용보증기금이 대구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데이터 산업 육성과 데이터 기반의 기업 지원, 행정 고도화, 기술력, 성장성 높은 기업 발굴 및 금융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구축한 기업 데이터를 확보해 인재 양성과 예비 창업자 등의 아이디어, 구현용 분석 데이터는 물론 기업 지원 관리에 활용하게 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대구시에서 발굴한 우수 데이터 기업에게 보증과 직접 투자를 지원하고 보증 비율과 보증료율 우대 혜택을 확대 지원할 방침입니다.